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만능 요리기. 만능 요리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능 요리기. 모닝컵 만능 요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닝컵. 이게 이제 만능 요리기인데, 옛날에는 이제 이게 압력밥솥으로 이렇게 나왔죠. 보온 압력밥솥. 보온 압력밥솥.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렇게 뭐다 부서졌고요, 지금.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여기 뒤에 뭐가 있습니다, 이게. 보기가 힘드네. 여기 지금 잠깐만. 단상 이게 뭐 본명이 없네요. 모델명이. 모델명이 뭐 따로 있는 게 없는 것 같구나, 이제.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지금, 지금, DWR, DWR-202M입니다. DWR-202M, 202M입니다. 202M.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대웅전기에서 나온 거고요. 자, 뭐, 아주 오래된 건데, 연도가, 재료 연도율이 오래된 거 같을 건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 최소한 20, 30년은 무조건 됐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는 뭐, 나중에 제가, 제조 연료를 별도 표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지금, 나 있는 건 없고요. 일단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건. 뚜껑 자체가 안 열리네. 자, 일단, 부서져가지고 지금 뭐 하니까 전기선을 코드를 빼가지고 야 이건 코드는 그래 있네. 자 한번 이 화면이 안 담기네. 밑에 내려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지고 내려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잠시만요. 내려가지고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
이걸 맞췄습니다.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 들 뺐네. 예, 요거 들 뺐습니다. 요거 좀 빼고 난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요새 이런 기판은 이제 이런 플라스틱은 전에는 제가 팔아먹었는데 지금은 예, 판팔로가 막혔습니다. 이게 안 받아줍니다. 찾기가 좀 힘드네요. 이게 따닥이 이게 전에 받아줬는데 지금은 안 받아주네요. 그렇고요. 플라스틱 중에서도 팔아먹을 수 있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어떤 게냐면은 뿌린 거고요. 어떤 기냐면요. 요런 거. 예, 요런 플라스틱은, 예. 받아줍니다. 요거는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거하고 성분이 다르거든요. 요거는 이제 따닥이, 딱딱이고요. 전에는 이제 팔아먹었는데 지금은 팔로가 막혀가지고, 요거는 지금 폐기물로 처리하시고요. 요거는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종류가 다릅니다. 일명 물냉이라죠, 물냉이. 자, 여기서도 고철. 요것도 지금 안에 여기에 지금 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고철로 보시면 되고요. 고철 판매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다 다릅니다. 예, 요거는 양은입니다, 양은. 양은인데, 이런 거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붙죠, 이렇게. 자세히 붙죠. 이런데 안 붙습니다. 양은인데 요걸 빼야 됩니다. 예, 요걸 빼야 되는데, 아, 요거는요, 빼실 때, 자,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 이걸 돌리면 됩니다, 이거. 잡고, 돌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거. 예, 이건 고철이죠, 이게. 이게 고철이기 때문에, 이건 빼줘야 됩니다. 고철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관계 없겠죠, 이거는 자석이 안 붙기 때문에, 예, 안 붙죠. 예, 안 붙습니다. 요 상태로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요런 거좀 빗기고요. 요런 이물질 같은 거좀 빗기고요. 고철. 뭐, 눈에 안, 보나 안 보나, 이건 고철이겠죠? 이쪽은 고철이고요. 예, 기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기판. 작기판. 구리, 알루미늄. 예. 기판하는 것 같고요. 그럼 이것도 기판이고요. 이것도 기판이고. 예, 각선이고. 그 다음에 각종 철을,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이거 뜯어보시면 안에, 이렇게. 빠져놉니다, 이렇게. 빼고요. 이것도, 제끼면은, 빠집니다. 요거는 알루미늄. 요거는 알루미늄입니다. 이거는 뭐, 고철로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고추. 이것도 고추. 이것도 고추. 이것도 양은이죠. 예, 이것도 양은입니다.
이게 이제 무게가 엄청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이 밥솥은 구리가 없다고 해서 이 예전 모델이 굉장히 오래됐죠. 구리가 없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약한 게 아닙니다. 이것만 해도 이 무게만 해도 지금 저거 없나? 어떤가네. 이 무게만 해도 엄청납니다. 잠깐만요. 저울을 가져와서 한번 재볼게요. 예, 저울을 가져왔습니다. 예. 자, 저울 요걸 한번 재볼게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모델이 인덕션 히팅 방식이 아니죠. 그렇긴 해. 구리가 코일, 구리 코일이 감겨서 있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데우는 방식이 아니고 밑판에 가열돼 가지고 전체 열을 가열하는 방식이죠. 옛날 방식인데 요즘은 이제 이게 두께가 얼마? 근데 이게 비철이죠, 전부 다. 비철인데 무게 한번 재볼게요. 예, 2450g입니다. 2450, 이건 2500g 되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예, 2000원하고, 한 3000원 정도, 예, 3000원 정도 되죠, 이게. 이 정도 되나? 3000원. 그러니까 이게, 고철 무게. 고철 무게. 이 고철 무게보다도 비철 무게가 더 훨씬 많죠. 이게 고철 무게가 1800, 뭐 이것도 있지만은, 이것도 다 고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900, 예, 2kg 정도 되고, 저거는 2500. 그렇게 고철 무게보다도 비철 무게가, 양은 무게가 더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두 가지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벌써? 예. 그리고 접선. 그렇게 뭐꼭 구리가 없더라도 이런 모델 같은 거,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 예. 오래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분해하면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실증적으로 재봤죠. 엄청난 무게, 많이, 무게가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 두께가, 양은 두께가, 이 양은의 두께가,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양은이. 이게, 철이 아닙니다, 이게. 안 붙죠, 이게. 이런 거는 돈이 됩니다, 이게. 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나왔습니다. 고철이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선이 요런 선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스 파신 파는 거. 요게 세 가닥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세 가닥 가스 요런 거 가스 파시면 됩니다. 요거. 예. 이런 건 절대로 접선 넣어서 파시 마시고요. 가스 파시면 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돈 벌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밥솥 이거 하나만, 그렇게 꼭뭐 밑에 구리 코일이 안 감겨져 있다고 해서 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잘 모델을 잘 봐주셨다가, 제가 모델을 올려놓을 겁니다. 모델이나 이런 형태를 잘 봐주셨다가, 이런 모델이 있으면, 이렇게 분해해서 파시면요. 반나절 그냥 뭐 폐지 안 주셔도 이거 하나, 한 개만 분해 잘 하시면은요. 어떤 모임에서 또 하루 종일 폐지 50, 뭐 50원, 60원 하는데 요거 한 개만 잘 분해하시면은요 폐지, 예? 여러분들 특히 아주머니 이렇게 여성분들 이렇게 폐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폐지 뭐 50원, 60원 하는데 요런 거 하나 분해 집에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뭐 그냥 이런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다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됩니다. 예, 폐지만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